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선거 투표 마감이 다 돼갑니다. 투표는 다들 하셨겠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정부 교구하고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분들에게 정책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했는데 서근수 의정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신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근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정부 교구와 수원교구, 수원교구하고 의정부 교구에서 정의평화위원회가 연대해서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했던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교회가 이제 보통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그 보통 이 정당이라든가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또 그 공약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 한인 나라에 합당한지 그것이 공동선의 또 인간 존엄성을 도비한 길인지 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신자들도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근거를 제시해주고 또 신자들이 그런 후보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좀 알려주면서 보다 더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그에 좀 합당한 카톨릭 쪽 근거를 좀 서로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면 사실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특히 뭐 쟁점이 많은데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 오늘 어디 갔다 무슨 얘기했다 또 이런저런 뭐 비판이나 비난을 했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정작 도지사 돼서 뭐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으니 가톨릭 그렇죠. 교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 이런 차원의 질의를 하신 거고 또 정리해서 발표하신 거네요. 예, 자 그러면 후보가 경기도지사 몇 명이 나왔습니까? 예, 경기도 후보들은 지금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나왔네요. 6명의 후보들에게 모두 질의서를 보낸 건가요, 신부님? 예, 다 보냈습니다. 그럼 답변도 다 왔겠네요? 아쉽게도 답변은 다 오지 않았고요. 네네. 예, 답변을 보낸 곳은 새 당에서 절반밖에 안 보냈군요. 네, 절반은 안 보냈고요. 그럼 이거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보냈나요? 예, 답변을 보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동연 후보, 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그 진보당. 진보당 안 보낸 데는요? 안 보낸 데는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네. 정의당도 안 보냈군요. 그다음에 강용석인가요, 무소속? 네. 변호사 뭐 무슨 연구소 하신다는 분, 옛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세 분에서는 안 보냈습니다. 근데 저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건 되게 좀 의아한데요. 뭐 설명도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뭐 그런 지휘서를 보냈지만 뭐 따로 설명 없이 뭐 저희도 뭐 이게 해마다 사실은 보낸 적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낸 건 있지만 뭘 못 보내 못해서 못 보낸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참, 네,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이 물어봐도 사실은 성실히 답을 해야 되는데 후보가 일일이 답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또 두 개 교구가 연대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답을 안 하는 건 좀 의아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이번에 선거 과정을 신부님 지켜보시면서요. 네. 뭐 바람직한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좀 우려되는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죠. 뭐 우려되는 장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가 비난 중심으로 가든가 네. 정책 공약의 대결이 아니라 그 서로 뭐 또 당 중심으로 움직이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려는 구체적인 공약과 어떤 정책 대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또 다수가 다수의 그냥 하나의 당으로 밀어내기 혹은 뭐 당으로 이야기만 힘으로 서로가 지지하는 것만 본다는 것, 꼼꼼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고 있죠. 네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두 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후보들에게 물었던 질의는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그 후보들에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사회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사회교리라는 것은 그래도 한인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과 실질적인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부분인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주로 질문을 던졌고요. 특히 뭐 주거권이라든가 뭐 고독사 문제 혹은 그 창조 질서와 어떤 그 생태 위기에 대한 문제, 남북 문제, 그다음 평화 문제, 탈핵 문제, 혹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혹은 그다음에 난민 소수자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를테면 주거권이나 고독사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독사를 예. 막기 위해서 경기도지사로서는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이런 게 질문이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답변들은 어떻게 왔나요?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주거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주거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질문한 것은 네. 사회주거 서비스가 연계된 지역사회 통합형 주거복지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었어요. 아, 아주 구체적으로 물으셨군요. 네. 예, 예. 그 안에서 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현 후보는 그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공감한다 하면서 그 이제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런 거에 관련해서 건강, 요양, 돌봄, 뭐 서비스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기 결합하는 방안, 또 지역사회 전문가 경기도 아무튼 뭐 그러한 주체적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통합도 왜 필요하다는 것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주거권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집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이랄까 이런 분들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주거 공간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답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톨릭 교회가 또 관심 많은 게 우리도 지금 평화 방송입니다만은 평화 문제잖아요. 또 경기도는 이 북한하고 접경이 있어서 늘 안보 문제나 이런 데 대한 걱정도 도민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이런 질문도 있었고 또 답변도 받으셨나요? 예, 특히 이제 저희도 제일 남북 문제, 그다음에 사실 탈핵 문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 네. 질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남북에 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는지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다 후보들 세 분의 후보 네 김동연 서태성 송영주 후보였죠 네 예, 보내왔고요 아 뭐 긍정적인 바람직한 답변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예 그 답변을 보내면 대부분이 네 저희가 뭐 쉽게 공감할 수도 있듯이 그 문제를 의식하고 있고 그 의식에 대한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낸 거라 아. 다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네. 이 남북 문제는 요즘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그 평화 그 진행이 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교착상태가 되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보다 더 신뢰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 정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 민간 부분 혹은 정부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세 부부가 답변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스님, 저희도 이제 평화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뭐 적지 네. 않은 분들이 교회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 사회 얘기를 하냐, 뭐 네. 이런 비난 또는 뭐 비판도 좀 있는데요.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고 특히 이제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풀리면 좋겠다. 주거권이나 평화권이나 또는 앞서 말씀하신 기후위기나 그러면 교우들 중에서도 아, 신부님 왜 맨날 정치만 얘기해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실 텐데 신부님 답을 좀 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저도 우정부 교구 정업협위원장으로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저도 실질적으로 강론 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려 치면 정치 얘기다 하면서 사실 강론 밖으로 나가신 신자도 있었거든요. 어이구 잘한데. 근데 제가 그런 설명을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저희는 그 창조는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영역은 사실은 인간이 하느님을 행복하게 바라는데 그 인간의 영역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 영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바라보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전반적인 영역이 하느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그 하느님 뜻에 합당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윤리적인 판단 근거를 내세우고 혹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또 거기서 하느님의 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이 무엇인지를 다 찾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하느님의 일 중에 당연히 사람에 대한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네, 예, 맞습니다. 아주 말씀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예.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서근수 신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